지니 톡톡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 스팀 지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스팀 지니에서 지니 톡톡이라고 해요. 이 이름을. 이거는 청소 방법을 물어보는 카톡으로 물어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청소 전문 가이드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카톡을 이용하면 돼요. 카톡에. 이 카톡에 개인적으로 각자가 친구 맺기를 하면은 청소 방법을 무엇이든지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굳이 청소 방법이 누구가 가서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또 걔 누구가 와서 일부러 배울 필요도 없고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소 전문 가이드입니다. 저희 스팀 지니는 1988년도부터 이제 설립되어서 지금 2022년 현재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약 3년, 5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1988년도에는 카펫 클리닝 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독일 하코 청소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하코차에서 하코 그룹에서 저희 스팀 지니에 제안을 해서 이제 스팀 지니가 하코 한국 총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 독일 하코차에 소형 노면 청소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니 톡톡은 미화 관리하는 방법, 청소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안 목적이 뭐냐? 미화 관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청소 방법, 제안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니 톡톡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단어를 모르면은 사전에 찾는 것 같죠. 요즘은 이제 전자사전을 하니까 스마트폰에서 영어 사전을 영어 단어를 모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 방법도 잘 모르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청소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 지니 톡톡입니다. 이 지니 톡톡은 우리가 모든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톡에 친구 맺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돈도 드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친구 맺기만 하면 인력이 전문화되고 청소를 잘 모르는 사람도 지니 톡톡과 친구가 되면 전문 인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장비 세제를 또 전문화할 수 있고 기존에 여러 종류의 세제를 쓰고 성능이 나오지 않는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함으로 해서 전문화가 되지 않는 그런 청소 방법으로 청소 세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다 전문화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청소 방법을 표준화함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분들이 바뀌었을 때도 똑같은 청소 방법을 큰 건물에 고급 자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을 전문화할 수 있고 장비 세제를 전문화할 수 있고 청소를 표준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표준화의 효과, 표준화를 하면 청소 방법을 표준화를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구인이 쉽다 이 말이에요. 구인. 이 큰 건물에서는 대부분 환경미화원 분들을 구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특히 소장님이라든가 감독님 구인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점점 그 경력이 있던 분들이 60이 넘어서 은퇴를 하시게 되니까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은 이제 공무원 퇴직하신 분도 있고 대기업 정년한 분도 있는데 몸은 튼튼하시고 일할 의욕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잘 몰라서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친구 맺기만 하면 지니 톡톡에 친구 맺기 해서 이제
구인 인력의 건물에 취직을 하면은 되니까 아웃소싱 회사에서도 사람을 구하기 굉장히 쉬워진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교육은 또 진입특수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건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고, 즉시 지니톡톡에 사진과 동영상을 주면 스팀 지니에서는 두세 명이 즉시 대답을 해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답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청소 방법이 잘못되어서 건축 자재를 손상시킨다든가 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화원들이 세제를 잘못 써서 예를 들어서 외곽의 백화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염산이라든가 불상 같은 세제를 사용하는 염산이라든가 불상 같은 세제를 사용해서 미화원들이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청소 방법으로 하면은 재질이 손상되고 또 여러 번 꼭 해야 되니까 자재도 손상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다 이거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청소 자재를 많이 창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할 필요 없고 필요시 그 당시에 필요한 만큼 한 통이면 한 통, 두 통이면 두 통을 사서 사용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좋다. 또 아웃소싱 사에서는 늘 큰 건물을 관리할 때는 갑사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지니톡톡의 친구가 됨으로 해서 신뢰가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믿고 맡길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아웃소싱 회사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본사의 아웃소싱 회사 본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본사에서 현장이 10개, 20개, 50개, 100개, 200개, 막 1000개 되면은 본사에서 늘 청소 방법 같은 것을 기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력이 많이 줄여도 상관없다. 10분의 1로 줄여도 상관없다. 지니톡톡의 친구만 몇 개 되면 그런 이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는 아웃소싱 회사 본사 차원에서는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 기술을 축적할 수 있어서 경제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또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새로 짓는 고급 건물,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짓는 건물에 신축 건물을 수주하여도 중공 청소부터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청소 방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쉽고 빠른 지니톡톡. 저희가 이건 슬로건입니다. 청소 방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쉽고 빠른 지니톡톡. 쉽고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지니톡톡에 친구 맺기를 하면 됩니다. 현장 소장님이라든가 본사 관리자라든가 현장 감독님이라든가 누구든지 청소에 관심이 있고 방법을 알고 싶은 분은 친구 맺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QR코드에 찍으면 바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카톡을 접속해서 스팀 지니를 검색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지니톡톡 친구 맺기 하는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접속을 한 다음에 스팀 지니를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면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 맺기가 되는 거예요. 혹시 QR코드를 찍어서 친구 맺기 하려면 여기 찍으면 바로 친구가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쉽게 친구가 돼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친구 맺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본사에 근무하시면서 모르는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르는 분이 이제 현장 감독님이 작업자께서 녹제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라고 톡을 보내면
제 스팀